뭘 보고 계세요? 라면. 라면. 우리가 연화도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우리 이순돌 이장님, 안진, 저의 재수 씨입니다. 박선희 여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왜 라면이라고 했을까요? 라면을 많이 또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아, 해봤지 뭐. 네, 라면의 뜻은 왜 라면도 그냥. 했을까? 아까 이사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라면. 도면이라고 그랬나? 라면이라고 그랬나? 그러면은 리면이라고 그랬나? 아주버님이 한번 봐주세요. 제가 혼자 이렇게 찾았거든요. 예. 라면은 우리 고유의 음식이 아니라 일본 음식이다. 아, 물론 중국이 원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인스턴트, 이 인스턴트 즉석 라면은 일본에서 처음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라면은 우리 라면보다 좀 이게 좀 뭐랄까요? 뭐라 그러죠? 이게 맵지가 않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라면은 굉장히 볼 필요가 뭐 있어? 라면이 왜 라면이냐고 묻는 거 서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도레미파솔라 라여섯 분밖에 안 되네. 그것도 아니고 라면. 라면. 주세요.